데뷔가 모든 것을 다 망쳐놨습니다. 에이. 들은 다들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도 없고 잘만 사는데 모두에게 그리도 쉬운 일이 왜 제게는 허락되지 않느냐 말입니다. 외로움에 사무친 김철민의 사연을 알게 된 무녀는 왠지 모를 죄책감에 휩싸이게 되는데. 이건 제 성인이 받아주십시오. 아무래도 이번 생은 안 될 것 같습니다. 선녀님도 괜히 저 때문에 허튼 고생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하십시오. 그만하다니요? 괜히 선녀님에게까지 폐를 끼칠까 걱정입니다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나와! 나오라고! 야! 왜 애꿎은 빗자루한테 화풀이야? 아니, 그쪽 빗자루 아니었어요? 도깨비가 괜히 도깨비인 줄 아느냐? 왜?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었어? 그쪽의 예상대로 저 김철민 그 남자 유산 보고 이 집 들어온 거 맞아요. 제가 지은 죄 죄값 달게 받을 테니까 제발 그 남자한테서 떨어져 주세요. 뭐? 아니, 어릴 때 부모 잃고 지금껏 외롭게 살아온 그 사람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고 제가 벌 받겠다고요. 합격! 예? 합격이라니 무슨... 너 김철민이 걱정되지? 그렇지? 예, 그렇긴 한데. 김철민이 행복했으면 좋겠지. 네, 그러니까 제발 그 남자한테서 떨어져 주세요.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. 예?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,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는 그 마음. 그것이 사랑이다. 그 말씀. 사랑이... 사랑? 이제 너의 마음이 증명이 됐으니 내 큰 보상을 내려야겠구나. 보상이요? 대신 조건이 있어.